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트 TV 수명당의 최윤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산토끼로 나눠서 할까? 네. 집토끼. 집토끼는 이제 아직 공부하는 학생들. 산토끼는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언니 오빠들. 네. 그러면 집토끼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 그래.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데 상반기에 또 똑같이 집중이 안 될 것 같아. 그렇지만 하반기에 방향을 조금 내가 공부하는 방향을 조금 틀어서 지금 집중이 안 되는 분들은 방향을 틀어서 조금 공부를 해라. 그러면 괜찮다 그래. 그러면은 그럼 그 뜻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게 좀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은 좀 내가 원하는 일을 해도 턴 해도 돼. 그래야지 상반기에 괜찮다 그래. 근데 내가 봤을 때 대체적으로 22살들 황하의 언니들이 학업에 집중을 못 한다 그랬어. 34살 3월생들은 좋을 것 같아. 3월생들은 괜찮아. 금전이 맡겼던 게 뚫렸더니 뚫리는 형국이야. 그래서 괜찮다 그래. 기대해봐도 괜찮다. 내가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어디 띄인 돈이 있으면 연락이 오고 소식이 오는 형국이다 그래. 46살 되는 토끼띠 분들은 조금 다는 그렇진 않는데 조금 뭐 이런 말이 왜 생각이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죽을 고비를 잘 넘겨라 그래. 왜냐면 46에 나는 언니들은 오빠애들이든 거의 여자로 얘기할게. 46에 나는 여자들은 산천에서 내가 봤을 적에 조금 이 산신에 조금 벌전이 올해는 내려오는 수준이야. 자기네 본향 산천에서. 그래서 46에 나는 여성분들은 몸조심, 거리조심, 홍액조심, 홍액거리에, 홍액수 이런 거 조심 좀 해야 돼. 46 여성분들은 평소에 좀 잘못하신 일이 있다면 올해 좀 벌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잘못을 한 건 아니겠지. 근데 이제 내가 아다리가 맞아서 내가 태어난 산신, 내가 산에서 조금 안 좋은 기운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좀 몸조심들 하셔. 58세도 좀 안 좋아. 모르겠어. 나라가 이렇게 그래서 그런가. 자꾸 내 눈에는 안 좋게 비치니까 어떻게 말을 못 하겠다 그런 거는. 내가 어디 뭐 종교에 어떤 종교를 가시든 간에 그 종교에 많이 의존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 올 한 해만. 그래서 오이 됐든 간에 지금부터 7, 8월 달만 잘 넘기시면 괜찮다. 그러고 만약에 예지몽을 꾸고 이러시면은 이제 전화 점사를라도 보시든가 아니면 어디 가서 좀 물어보시든가 좀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건강들 좀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어. 올해는 12띠 분들이 다 나도 그렇고 다 누구나 올해는 좀 건강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지금 중국은 보면은 거의 난리가 아니잖아. 우리가 이 세계에서 표현했을 때 이게 수왕의 문이 열렸다고 하거든. 수왕 이제 하늘에 보면 천지지변인 거지.